반갑습니다. 23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만주글의 궁서체하고 필기체를 대조하면서 만주글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보겠습니다. 궁서체하고 필기체의 시작부터 다릅니다. 궁서체는 시작할 때 이런 느낌. 그런데 필기체는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다시 이것은 그리고 꼬리도 다르죠? 자, 꼬리 부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 선하고 이 선은 평행이 되게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곧게. 그래서 이렇게 써주지 말아야 할 것. 또는 이렇게. 이렇게도 써주지 마세요. 와서 평행이 되게 마무리될 때는 뒤로 살짝 왔다가 다시 위로 약간 길게 아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꼬리 부분은 이렇게. 다음은 으 보겠습니다. 으의 꼬리 부분 여기에는 달걀 하나 집어넣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필기체는 직접 꺾어줍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보겠습니다. 이쓸때이 부분 약간 둥글게. 그리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것은 가운데죠. 가운데 쓰기에서도 둥글게 써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자, 그래서 비슷한 예로, 야 있죠? 야도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와는 약간 둥글게 해서 아래로. 네, 파도 같죠? 다음은 필기체입니다. 필기체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그어줍니다. 가운데 쓰기에서도 직선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다음은 나 보겠습니다. 나에서 점의 위치는 다양합니다. 먼저 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찍지 않고 약간 아래로 찍어줍니다. 네, 필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점 찍고, 점 찍고. 다음은 니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은 노. 노도 점을 아래다. 그리고 더 아래로 찍어줘야 합니다. 여기. 노. 다음은 눈을 한 수평벽에. 다음은 여섯 번째 모음, 누. 여기에다. 필기체의 점도 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인쇄체에서는 이것이 좀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오죠. 가운데 쓰기에서도 여기입니다. 사실은 점이 아래로 와야 됩니다. 이것처럼 점이 다 아래로 왔죠? 다음은 R 보겠습니다. 공서체. 다음은 위로 꺾어주세요. R. 그럼 필기체는 이렇게 써줍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둥글게 쓰죠? 이것은 잔. 다음은 이것은 자죠. 가운데 쓰기에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모음, 아. 이것은 자, 둥글게 쓰지 않고 직선으로. 자, 그런데 가운데 쓰기에서는 약간 다르죠. 이렇게. 아, 자. 자, 다음은 바 보겠습니다. 바에서는 바의 구조도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바에서는 자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자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음, 으 또는 아의 구조죠. 다음은 그냥 꼴입니다. 머리쓰기에서 여기까지가 자음, 아랫부분이 모음, 아. 자, 그리고 쓸 때는 약간 나오게 써줍니다.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체 보겠습니다. 필기체는 직접 내려오죠. 긋죠. 이렇게. 바. 다음은 B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둥글게 쓰죠. 먼저 흘러쓰기. 둥글게. 이것도 둥글게. 이것은 머리쓰기죠. 여기서도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다음은 필기체 보겠습니다. 필기체에서는 그냥 내려오는 거죠. 머리쓰기. 자, 다음은 카 보겠습니다. 먼저 공서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음은 아 꼬리 평행되게. 다음은 필기체입니다. 필기체는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자음. 다음은 모음. 아. 다음은 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먼저 둥글게 써줍니다. 다음은 자, 여기에서도 구조가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자음, 여기까지가 모음. 다음은 그냥 꼬리, 발음이 없는 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기체 보겠습니다. 짧게 다시 돌아와서 크게 둥글게 찍고 곧게 꺾기.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크 받침이죠. 여기서는 반드시 이렇게. 다음은 가운데 쓰기. 그런데 수직되게 써주면 안 됩니다. 필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앙 보겠습니다. 받침일 때는 짧게, 약간 둥글게. 다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필기체. 필기체는 약간 다릅니다. 길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음은 타 보겠습니다. 양성하고 음성이죠. 타는 복숭아처럼. 다음은 다시 돌아와서 다음은 필기체 보겠습니다. 돌아서 둥글게 모음 음성 다음은 오가 두 형태가 겹칠 때 부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쇄체에서 컴퓨터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쓰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보다는 이렇게 쓰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써줘요. 붙여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퀄리 예문 또는 법률 규정 같이 써보겠습니다. 붙여쓰고 리 다음은 필기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돌아와서 컴퓨터 폰트가 처리하기 힘든 것은 이것 네, 점의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이것입니다. 미에도 컴퓨터 처리하기 약간 힘듭니다. 다음은 이것. 자, 이것은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몽골어에서 이것이 까로 됩니다. 까. 이것이 만주글에서는 크죠. 그런데 몽골어에서는 이것을 허로 읽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수직으로 또는 이렇게 수직으로 점을 찍어주면 까가 되겠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직접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수직으로 쓰지 말고 약간 45도 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폰트가 처리하기 힘든 것은 이것입니다. 쓸 때는, 손으로 쓸 때는 붙여서 쓰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